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 지역원 인문학센터 지중해 통과의례 지중해 국가 사람들의 삶 시리즈의 세미나로 보는 오스만 제국의 할례와 축제 강의를 맡게 된 동동여자대학교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연구원 최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예요. 지중해 국가 중 하나인 터키에서 사람들이 통과의례로서 무엇을 하는지, 또 그게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세미라라는 그림의 한 장르를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례라는 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할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의례화된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하는 포경수술을 하는 비율이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좀 꽤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한국은 할례라는 어떤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통과의례라든가 반드시 필수적인 문화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에 가깝다면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 포경수술 할례가 한 남성이 성인으로 진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일종의 성인식으로서 또는 한 사회에 편입하는 그 사회에 편입하는 하나의 의례로서 취급을 받습니다. 그것을 할례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이 이슬람교에서는요, 이 할례, 이슬람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할례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성인식으로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에서는 할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책인 하디스라는 책에서는요, 그가 할례를 여러 번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다고 해서요, 이슬람교에서는 쿠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디스라고 하는 하디스라는 이 무함마드의 언행록인데요, 쿠란에서 A는 해라, B는 해라, C는 하지마 이렇게 써 있는데 D라는 어떤 것이 이거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했을 때 쿠란이 없는데 그럼 하디스를 살펴볼까 하고 참조 자료를 이용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쨌든 이 하디스에서는 쿠란을 여러 번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무슬림 즉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이죠. 무슬림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른 종교를 믿었다가 아, 난 이슬람교 이제 믿을래요 하고 개종한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겨지고 터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터키 공화국은요, 그러니까 현재의 터키 공화국은요, 헌법으로서 세속주의 공화국이에요. 즉 국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국교가 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99%가량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일상에 많이 녹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터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성인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딱 성인식이라고 집어 말하기보다는 그 어떤 한 사회에 진입하는 의례라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의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남성만 하는 수술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터키에서 이 할례라는 말은 터키어로는 순넷이라고 하는데 아랍어 순나 즉 원래 정해진 그 무함마드 시절부터 해왔던 걸 따르다 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런데 순나라는 말 자체, 순넷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포경수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시대에서는 뭐 아랍어에서 온 단어 흐탄 또는 자르기라는 의미를 가진 캐스트림에 뭐 이런 말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어로 할례로 통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터키에서 이 할례를 중요한 의례고 중요한 의례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연회, 잔치 이런 거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할례는 보통 언제 하느냐라고 하면은 보통 아이가 4살, 5살 아주 어렸을 때 해버리거나 14세에서 15세 사이 이제 청소년기에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정에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막내는 뭐 4살, 5살 됐고 큰애는 14, 15 그리고 중간에는 한 13
뭐 10살 합시다. 10살 이렇게 되면 이 셋을 한꺼번에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잔치를 벌인다고 했잖아요. 이 잔치가 그냥 가족끼리 케이크 하나 갖다 놓고 와 축하합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네 사람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일가친척 다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노래 부를 사람 부르고 이런 정도로 커다랗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후에 이제 아무래도 종교가 관련된 의례이기 때문에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기도문이라든가 종교적인 축원 관련된 기도 같은 걸 하는 것은 필수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수술이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애기들이 오돌오돌 떨어요. 이거 무서워. 어떻게 이 아이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온 아이들은 아파요 하는 거를 그걸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연애 자체가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성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예식장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애를 열 수 있는 예식장 식장을 빌려가지고 대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많이 안 발달된 아주 이제 그 지방의 소도시라든가 시골 지역 같은 데서는 큰 마당이 있는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마당이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예식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선선할 때 또 뭐 아이들 방학할 때 아니면은 농사 안 지을 때라고 이렇게 하고요. 현대 생활에 있어서는 토요일 뭐 이럴 때 일요일 주말에 쉬어야 하는 날 하고요. 과거에는 목요일 날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슬람교에서는 금요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그 예배를 보는 휴일이자 예배를 보는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이번에 길을 그 금요일 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날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 옷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막 겁나고 말니까 야 너는 이제 어른이고 다 컸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너는 귀중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자님 복장 같은 거를 입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 구절 막 이렇게 잘했다라는 구절 같은 게 적혀있고 흰 바지 이렇게 입혀서 특별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차라든가 뭐 이런 게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럭이라든가 동네에서 가장 좋은 승용차 같은데 앞에다가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 잘했다 하는 걸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대에서도 아직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이제 이런 날이 해당일이 되면은 한 열흘쯤 전에 이미 초대한 손님들이 이제 다 몰려와가지고 선물을 줘요. 아이에게 선물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딱 정해진 선물은 없어요. 딱 이날 이렇게 줘라. 애들이 좋아할만 하고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복장 같은 게 돈이, 복장이라든가 연애를 여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키르베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쪽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친척 중에서 남자 친척 중에서 친척이라기보다는 그 이웃사촌과 약간 대부와 같은 느낌의 관계를 맺어서 그분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주기도 합니다. 일종의 가상의 친척이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것까지 꼼꼼하게 하고 그래서 수술방 같은 경우에도 뭐 침대방 수술방 이렇게 준비해서 장식으로 꾸며 놓고 쿠란이라든가 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식품부터 꾸며 놓고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연회장에는 파티 준비를 해놓고서 사람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아니면은 악사나 가수를 초대하기도 하고 아동연극 같은 거를 개최를 해갖고 아이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정이 안 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연회 전후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대부 되는 사람이라든가 친척들이 이렇게 붙잡아주고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줍니다. 그럼 수술을 해준 동안 저기 봐 뭐 이러는 거 저기 새 좀 봐 뭐 이렇게 시선을 돌린다면 후딱 끝내면은 사람들이 또 칭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아가고 침대 눕혀서 남은 연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연애를 치렀는데 이것은 굉장한 전통이에요.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도 이런데 과거에서도 신분제 사회에서도 높은 집안 사람은 이걸 얼마나 크게 했을까요? 심지어 황실에서 이걸 하면요. 보통 아이들과는 수준이 다르게 해줬겠죠. 그래서 오늘 볼 그림은요. 오스만 제국 시대에 18세기에 있었던 한 할례 왕자 황자님들의 할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술탄이 또는 파리샤라고 부르는 황제가 연회를 베풉니다. 어디를 배경으로? 이스탄불이라는 당시 오스만 제국 수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축제를 엽니다. 그 축제를 기록한 그림을 보면서 그때는 어떻게 이런 연회를 치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이런 그 연회를 기록한 설을 수르나메라고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어에서 수르 하고 하면은 잔치, 피로연 같은 걸 의미를 하고요. 문서, 편지 등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는 나메라고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걸 수르나메라고 하고요. 그 과거 오스만 제국이 1299년에 건국한 이래로 556회의 황실 주최로, 그러니까 왕실이 주최하는, 황실이 주최하는 축제나 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번의 연회를 대상으로 이 수르나메가 쓰여집니다. 근데, 한 연회를 가지고 뭐 두 명, 세 명이 쓴 게 있어가지고, 수르나메 자체는 19편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최초로 수르나메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쓰는 관습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16세기에 이르러서 생긴 문화인가 봐요. 그래서 1581년에, 82년에 제작된 수르나메 휴마윤이, 있고요. 이거는 세밀라랑 같이 작성이 된 겁니다. 이 19편의 수르나메 중에서는, 수르나메 중에서 이 세밀라라고 하는 그림 장르가 같이 있는 수르나메는 두 편이에요. 그래서 1582년에 제작된 수르나메 휴마윤이고요. 거기서 한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셔요. 옆에서 화면에서. 그 다음에 오늘 볼 거는 1720년에 있었던 수르나메의 베우비가 있습니다. 이 1582년에 제작된 수르나메 휴마윤 같은 경우에는요. 58일간의 일정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 길고 그럼 더 많지 않나요? 하는데 왜 1720년 걸 보나요? 라고 하냐면요. 1720년 게 그림이 더 재밌어요. 재밌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1582년에 제작된 수르나메 휴마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술탄이 지켜보고 있고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고 관료들이 보고 있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좀 화면 구성 자체가 단순해요. 근데 앞으로 보실 이런 거는 좀 더 구성 자체가 복잡한 것도 복잡하게 나열되고 인원도 많고 구경꾼들까지 다 자세하게 묘사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1720년에 작성된 수르나메의 베우비를 보시게 될 겁니다. 수르나메의 베우비에 대해서 사전 정보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알고 가야죠. 술탄 아흐멧 3세의 네 아들인 슐레이만, 메흐멧, 무스타파, 베아지트 할례를 축하하는 축제를 기록한 책이 수르나메의 베우비입니다. 이게 1720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15일간 이루어진 축제인데요. 이날 이제 매일매일이 다르지는 않고 어떤 일정한 패턴은 있어요. 뭐 이날은 밥 먹고 전날은 축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거의 다 반복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걸 거의 다 담아놨어요. 물론 이제 장르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모든 장르를 다 담지는 못해요. 압축적으로 넣기도 하고 어제 그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 방금 있었던 일을 한 화면에 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한 날에 있었던 건지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한 화면에 담았는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냐면은 이 수르나메 외 같은 경우에는 세밀라 말고도 시문, 그러니까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작성한 사람이 베흡이에요. 그래서 수르나메의 베흡이는 베흡이의 수르나메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베흡이라는 시인이 이거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세밀라 부분은 궁중하원의 책임화가였던 레븐이라는 화가가 책임하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문이랑 세미라 이걸 다 합쳐서 보면요. 축제 며칠 전부터 술탄께서 부르셔가지고 이걸 하라고 말씀하셔서 재상 누구가 뭘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비용이가 얼마 들었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라 안의 내용이 약간 실제 사건과 어긋나도 아 이거는 그냥 이틀에 있는 걸 하나에다가 집어넣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세미라는 모두 137페이지 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판본이 여러 개가 있어갖고 어떤 건 그거보다 좀 많기도 하는데 오늘 보실 거는 137페이지짜리 판본에서 일부분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내분이라는 화가는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이걸 이 그림을이랑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림 자체에 입체감이 좀 있고 화면에 다양하고 캐릭터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감 있게 담아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적인 인물 말고도 엑스트라까지도 섬세하게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스만 제국 축제 현장에 다녀오시는 기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되기 전에 두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재상이라든가 재상을 비롯해갖고 이제 축제 책임자들 준비에 딱 들어갔는데 재상은 이제 고관 대작이랑 종교인이랑 뭐 대사들이랑 이런 데서 초대장 쓰고 그 다음에 예산 얼마나 쓰일지 그 다음에 그 식사를 대접하려면 식기 자재가 몇 개나 들어갔는지 계산해갖고 그것도 내고 일단 기타 도구들이 뭐가 들어가는지 점검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찬 메뉴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한테 선보일 기획단, 그러니까 서커스단들도 섭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전요원 선별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갖고 이제 딱 시작할 때쯤 되면 한 8월 30일쯤에 이제 준비가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다고 그랬죠? 9월 18일인데 8월 30일쯤에 기초적인 준비는 다 마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8월 31일, 이 여기가 8월 31일을 담은 장면이에요. 축제 시작하기 전에 술탄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할례받을 왕자님들, 황자님들 이렇게 불러서 모셔가지고 이런 장식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준비하는 과정 얼만큼 준비됐습니다.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흘, 이 장식품은요, 나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나무로 된 나무에다가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사탕, 돈주머니, 보석, 색종이, 뭐 금박종이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해서 달아놓은 거고 여기는 치체파체스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꽃정원인데 이 정원을 그대로 재현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가끔 재현품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옛날 게 훨씬 멋있긴 하죠. 이거 얼마나 재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장식품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딱 이제 해요. 그래서 이거를 축제에서 뭐 생명력이라든가 생명의 씨앗, 재생 같은 거를 의미를 해갖고 이걸 이렇게 지고 이게 끌고 가가지고 행진을 할 때 앞장서게 합니다.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그때 1720년에 있었던 이 축제에서는요, 그 옥메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 그 이스탄불에 아직 남아 있는 곳인데 그 광장 앞에다가 쭉 천막을 칩니다. 궁 밖으로 나와갖고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궁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천막을 치고 이제 고관대작이라든가 다른 초대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천막을 마련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모형 배라든가 축제 때 쓸 도구들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준비를 완료를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건 조명이고요. 그래서 이 천막 같은 경우에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오스만 투르크 족들이 유목민들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옛날에 이제 막 땅을 건너올 때 천막을 짓고 살던 그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궁을 짓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정착 생활을 하면서 궁 짓고 건물 짓고 하는 거 완전히 익숙해졌는데도요. 밖에서 나가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천막을 치고 크게 대형 천막을 치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천막 예술이 아예 따로 있을 정도고요. 그런 장면들을 여기에 화면 안에 담아놨습니다. 행사장을 담아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사 당일이 되면은
신하들이랑 고관대작들이 이제 쭉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와가지고 술탄께 인사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식으로 의복을 차려입고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이제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이 풍습풀의, 풍습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원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아, 이 모자는 그러면, 아, 예니체리들이 쓰는 거구나. 이거는 예니체들이, 의례 때 쓰는 모자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 그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분인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탄이 있는 천막까지 와갖고 인사를 하는데요. 요거는 특정한 장면을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한 사람, 그래서 자리를 할 수 있는지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뭐 축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재미삼아 오늘은 그 시대의 이야기, 삶과 문화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오늘의 TMI 드리자면은, 이 다 하얀색 터번이나 하얀색 모자, 아니면 요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빨간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초록색으로 된 터번이 있어요. 이 초록색 터번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오스만 시절에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쓰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 다른 뭐 종교학자라든가 이런 거기보다는 무함마드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무함마드가 누구냐고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예요. 그 첫 번째 그 사람의 후손이라고 이제 족보를 쭉 따라보면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이렇게 초록색 터번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보면 조금 파랗게 칠해져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당시 오스만 제국은 대제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도 존재를 하였습니다. 이제 흑인 환관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누구겠어요? 그래서 왕자님들이겠죠. 오늘의 수술 하이라이트 주인공들. 그렇게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행사에서도 기도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후에서 축제 전후 또는 그때 축제 당시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그 궁중 내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를 집전을 하겠죠. 다들 정중하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축제예요. 잔치예요. 그럼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그렇죠. 밥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날 자리한 고관 대작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하면은 이렇게 밥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떠먹는 종류들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음식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 이렇게 앉아서 먹는 문화권이었거든요. 좌식 문화 어느 정도 반좌식 반입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소반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밥상 위에다가 펴놓고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식사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축제 연회서에서 그때그때 초대받은 사람에 따라서 화면 구성을 달리 해갖고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고관대작, 종교인들이 초대받는 날, 또 뭐 중요한 사람들이 초대받는 날,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아들이 다 커가지고 중요한 행사를 하고 하니까 술탄에게, 임금님께 선물을 진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 총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런 고급 도자기 아니면은 이런 보석류, 잘 만든 어떤 공예품들, 그 다음에 비단, 그 다음에 뭐 상자 안에 숨겨진 뭔가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진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피류, 첨. 자, 행사 장면 하나 또 희한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은요, 예니체리라고 해갖고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 이 예니체리라고 하는 군인들은 과거 뭐 기독교인들이라든가 이교도 소년들이 개종을 한 후에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군인의 자질이 있으면 이쪽 군대로 차출을 보내가지고 군인을 만들어서 충성심이 대단하고 잘 싸웠다고 해요. 이 군인들이 하는 경기 장면이에요. 요 접시에 밥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양념이나 뭐가 뿌려져 있는 덮밥, 일종의 덮밥류인데 이렇게 뿌려놓고 막 군인들이 다가려가서 먼저 접시를 차지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게 그냥 놀이에요. 일종의 밥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놀이로서 이제 술탄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리기 놀이를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임금님 술탄 앞에서 선물 받고 식사 대접하고 하면은 그러면 이스탄불 시민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서커스를 준비를 해줍니다. 이 서커스 벌써 이 당시 1720년에 그 기예단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초청을 해갖고 왔다고 했다고 봐요.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당시로. 그래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행진을 하는데 또 흥미로운 점은요. 요 가면 쓰고 좀 약간 조롱조로 돌아다니는 의상이 아마 그 터키 사람들이랑 오스만족 사람들이랑 약간 다른데 요거는 이웃하고 있는 현재 이란 땅에 있는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라이벌 국가인 사파비족 사람들을 흉내내는 약간 조롱의 의미로서 앞서 이렇게 가면을 씌우고 행진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기예죠. 이렇게 작대기 위에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든요. 서커스랑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회에서 축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는 사이에 사람들, 여기 보통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막 구경하고 있는데 칼을 찬 상태에서 줄도 하고 요 작대기 위에서 커피 마시고 이게 이걸 풀어 쓴 글을 보면은요. 아까 그 시문 부분을 보내면 이 기예단의 일원이 예, 몸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 위 바구니 위에서 몸이 묶여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몸을 혼자 풀고 그 다음에 커피를 쭈르륵 따라서 마셨더라, 그런 기회를 선보였더라,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대기 두 개 위에다가 막대기 두 개에다가 많은 그 도자기를 올려놓고 깨지지 않게 돌아다니게 하고 여기 링에다가 그 컵을 세워놓기도 하고 작은 도자기 위에 큰 도자기를 얹기도 하고 뭐 이거는 일종의 차력쇼겠죠. 그리고 여기 칼에 나와있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재주를 부릴 준비를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구경을 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는 또 이제 군인들이 또 시범경기, 스포츠 시범경기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인형으로 된 배 같은 걸로 모형 전투 같은 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악사들이 북과 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흥을 돋구고 있죠. 여기서도 대 위에 여기 조그마한 주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시합의 일종이 있었대요. 그래서 달려가서 이 주전자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그렇죠, 이기는 사람이겠죠. 내려놓고 여기서도 기예, 온갖 기예를 줄타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 사람은 마술사예요. 이 마술사의 몸에서 막 이런 접시들이, 그릇들이 막 튀어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숨겼다가 어떻게 짜잔 하고 하니까 그릇이 나왔다더라 해서 그 좀 전통 있는 오래된 마술이 있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도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이겠죠. 또 여기 보면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조그만한 성에서 지금 대포가 팡팡 터지고 있는데요. 이 일종의 축포 모의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흥을 돋궈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걸 하고 있어요. 이 황금빛으로 칠해진 게 불이거든요. 당시에 이 기록을 보면은 그때 땅값을 속여서 팔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기꾼이었죠. 사기꾼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엄격했죠. 그래서 그거를 끄기 위해서 얼른 물을 붓기도 하고요. 요 모래중앙이가 있어서 모래로 뿌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북과 노래, 춤, 반복적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정말 신나 보이죠?
또 오스만 제국의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길드의 행진입니다. 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약간 다른데 에스나프라고 해갖고 일종의 한 직종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만의 그 어떤 업종별 이익과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집단들이에요. 뭐 길드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제일 쉽겠죠. 물론 유럽의 길드랑은 또 엄연한 차이가 있지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 길드들이 쭉 행진을 하는데요. 길드별로 행진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행진을 하느냐? 자기가 그 길드 직공들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건이나 서비스하는 물건들을 모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보면은 하얀 막대기 있죠? 무엇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초입니다. 양초를 들고 지나가는 이 사람들은 양초 길드 사람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초 길드 뭐 이것만 들고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같이 그 어떤 제주꾼들이라든가 또 희한한 장식, 대형 인형 뭐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긴 한데 이런 걸 하고 이런 건 실뽑는 사람들 또 요 이발소예요. 이발소 사람들인데 이발소 사람들이 뭘 하면서 먹고 사는지를 자신들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그만한 수레에다가 그렇죠 보시죠 세수대야 보이시죠 에다가 머리 감아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상징물도 같이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술탄에게 바치는 귀중한 귀물들도 함께 들고 이 행진에 참여를 합니다. 이 길드 행진은 모든 그 수르남에 아마 남아 있을 거에서 중요한 행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축업자예요. 도축업자, 그 정육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위해서 동물 이렇게 한 걸 이대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연기가 펄펄펄펄 나는 걸 보고 있어요. 뭘까요? 케밥 장수예요. 네, 그 이제 케밥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이 요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터키 요리에서 구이 요리는 다 케밥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이 같은 거 이렇게 늘어놓고 생고기겠죠? 아니에요. 색깔 보니까 약간 탄 것 같은데 굽은 걸 걸려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동식 화덕에다가 넣고 구워서 이동하면서 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형이에요. 대형 인형, 그 우리 신장 기업하는데 이렇게 풍선용 돌듯이 대형 인형 같은 것도 같이 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축업하는 사람이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양들이 불만 서린 얼굴로 같이 지나가고 있죠. 요 털옷 입은 사람들은 양치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역시 흥은 끊기지 않게 악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술탄은 보고 크게 쫓겨나는 거겠죠. 이런 게 단순히 이제 이런 행진 같은 경우, 길드의 행진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가 잘 돌아가면 이 구성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업하는 사람들이 바로 돈 쓰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걸 보면서 그 이스탄불 시민들은, 오스만 제국민들은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술탄은 술탄대로, 아, 나라가 잘 돌아가는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도 했을 거고요. 상징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인형 같은 거 같이, 그 다음에 이건 포목점 사람이겠죠. 천을 잘라서 가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흥미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화면에 크롭해 갖고 왔어요. 이 당시에 고관대작뿐만 아니라 외국 대사들도 와서 참여를 했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죠. 오스만 제국인들과 차이가 나는 유럽인들의 복장이죠. 뭐 프랑스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그 오스만 제국인데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유럽과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대사들을 보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앉아서 그 좌식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바짝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따로 대동을 해갖고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차력쇼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철공예 하는 사람, 금속공예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기도 천 같은 거, 실자고 이런 사람들, 공예가들이 길드원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빵 굽는 사람이에요. 넓적한 빵을 구워서 가고 있고요. 터키를 갔다 오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시미트라고 하는 동그란 도넛 같이 생긴 깻빵이요. 그때도 팔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진열을 해갖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속 끌고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쭉 지나갑니다. 자, 이 레븐이라는 화가 덕분에 이걸 정말로 생동감 있게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과거의 1528년의 수르나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조금 단순하죠? 이것도 일종의 행진인데요. 쭉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생생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고 있어요. 쭉 따라가서 여기도 다른 집중 과일가게 아저씨 보이고요. 저울행에서 뭔가를 이제 재가면서 채가고 있고, 과일 장수가 이제 파는 게 있고, 여기는 신발 장수. 신발 파는 사람들, 신발 걸어놓고 가고, 이렇게 진상하게 해서 신발 가고, 또 대형 인형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불 장수. 그래서 이불 쫙 펴가지고, 우리 끝내주는 이불을 보십시오 하고, 이불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천막이군요. 이런 장수들이, 그 공예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길드원들 행진은 이게 하루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길드별로 당신은 몇째 날 하시오, 몇째 날 하시오 이렇게 지정이 돼서 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행진으로만 꾸미기에는 축제의 날은 길고 깁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밤에도 해요. 놀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땅에서 꼽는 불꽃, 다양한 불꽃들을 키우는가 하면은요, 선상에서 조명을 달아놓고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딘젤한잔 하고 여기서 놀이할 수 있는 그네 같은 것도 달아놓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춤과 음악은 빠질 수가 없죠. 이렇게 하고 또 뭐 외국에서 온 손님들, 아까 그 이란에서 온 손님들이 그 조롱하는 그 어떤 그 장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란 분들, 사파비 왕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문을 해갖고, 아, 축제 구경도 하고 서로 덕담도 하고. 그 다음에 모의 전투. 아까 우리 처음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을 때 커다란 배 모형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배들로 서로 이제 팀을 나눠갖고 모의 전투를 하면서 누가 이기는지 싸워보면서 또 오스만 제국의 해군력이라든가 군대의 어떤 그 힘이 얼마나 방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될 거고요. 시민들 보기엔 그냥 와, 우리 군대 끝내주구나 하는 어떤 자부심의 원천이 될 거고요. 이런 경기, 코끼리 앞세우고 코끼리에다가 이 가짜 성이에요. 이 성, 그러니까 모형 성을 수레에다가 얹혀서 사람이 와서 여기서 서로 이렇게 이 성을 수비하는 쪽과 성을 공격하는 팀이 나눠가지고 모의 전투를 했다고 해요. 이 축제 중간에. 역시 밤에는 불꽃놀이, 용 모양의 불꽃놀이도 있고요. 사람들대로 있고. 자, 선상 위에서도 불꽃놀이하고 대형 인형을 설치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배에 올라타시진 않고 그 곁에서, 밑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하고 하늘로, 2층 된 정자 위에서 하늘로 막 씌워 올리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민들이라든가 그냥 놀이꾼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관료들 역시 참여를 해서 쭉 행진을 합니다. 정식 의례복을 입고 아까 입장할 때 말고 또 한 번 더 쭉 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 봐도 이 관이 이렇게 딱 높아져 있는 관을 보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어느 문화권을 가든지 앵간하면은, 어지간하면은 관 자리가 높으면은 높은 사람, 관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서 그 시선이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어쨌든 간에 행진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앞에서 계속 그림을 쭉 관찰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잠깐 뒤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예니체리 산하의 소방대원들이에요. 계속 앞에서 불 끄고 저기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안 깨기 위해서 어떤 술을 발견해요. 뭐 이제 불 끌 때 이런 물주머니, 모래주머니 쓰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축제 막 사람이 너무 많아. 앞에 사람들 발을 딱 밟았어요. 너 당신 뭐야? 이러고 뭐, 아이, 좋은 날 왜 그래? 하면서 내가 밟으려고 해봤어? 이러면서 싸움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 출동을 해요. 불 끄는 일 말고도 이렇게 사람 사이에 싸움이 나면 그걸 말리려고 지나가는 사람, 하는 대원들이에요. 소방대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릴 때, 어이, 체포! 하고 데려가면 축제 분위기가 확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야, 싸움 멈춰! 멈춰!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그냥 웃기겠죠. 축제 일하는 것처럼. 또 싸우던 사람은 또 소방대원이 와갖고 군인이 와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머쓱해지고, 뭐야, 머쓱하다 딱 이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축제에서도 구석구석 활동했던 것들이 세미라 안에 담여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진을 할 때 같이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여기 또 앞에서 봤던 나흘이라고 하는 장식품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쭉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이 나흘 행진 앞에 사다리가 같이 가고 있어요. 이 사다리는 언제 쓸까요? 언제 쓸 것 같아요? 이 사다리는요, 이 나흘이 지나가는데 저쪽에 집 지붕에 막 빨래가 걸려있거나 빨래줄이 아직 철수가 안 됐거나, 그럼 앞서 가다가 야야야 저기 내려 하면 사다리 탁 막 올라가갖고 얼른 내리쇼 하고 그냥 확 뺄 수 있도록 사다리가 앞서 가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축제를 준비를 할 때 가는 길에 이 너무 낡은 집이라든가 좀 이상한 집이라든가 뭐 하여간 지나가기 축제하기에 축제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면은 이 두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을 할 때 보상비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철거를 했다고 해요. 앞서서 뭐 식사 대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미라 안에 담겨 있는 거는 관료들이라든가 종교들이라든가 보관대작 같은 사람들한테 그 접대하는 장면만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는 시민들한테도 밥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릇이 모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자란 그릇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궁중에 있는 그릇은 비싸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기도 하니까 시민들한테 돈을 주고 그릇을 대여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쓰고 돌려줬을까요? 돌려줬다고 해요. 전 돌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시내에서 축제를 할 때 시민들과 서로 이렇게 어떤 주고받는 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장식 조그맣게 그려졌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큰 꽃 정원 재현품이죠. 요거 나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탄은 그 마련된 가옥 위에서 그 창문을 하나 두시고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축제를 신나게 즐겼는데요. 이 축제는 왜 시작했는지 혹시 지금 기억나세요? 우리 시작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렇죠. 할례였죠. 그 황자님들이 흑염수술 받으러 가셔야 되죠. 수술 받으러 가셔야 되죠.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황자분들을 마차 안에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장식한 말 보세요. 보시고 이 황자님들 표정이 조금 겁먹은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진을 하고 또 앞에서 앞선 어떤 음악 치고 하면서 자, 비켜라 하면서 뿜뿜빰빰 하면서 열심히 지나가다가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궁 성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황자님들 주변에 이제 보관들이 요런 모자를 쓴 사람이 장관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하면은 또 이제 연회가 잘 치러졌고 수술이 잘 치러질 예정입니다라고 술탄에게 보고하는 장면까지도 담겨있죠. 어쨌든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수술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황자님들 회복하고 계시고요. 여기 네 황자님들 회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술탄이 돈을 뿌려서 지금까지 잘했고 즐거운 일이 있었고 경사가 있었다라고 치하하면서 동전을 뿌립니다. 이것도 이쪽에 의뢰예요. 그러면서 동전을 주면서 이제 감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축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앞서 본 장면들 중에서 하나예요. 여기에 조그만한 어린아이들이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자, 크롭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도 조금씩 나와있어요. 수염도 없고 모자 쓰고 의상도 좀 비슷하고. 이 아이들은요, 누군가 하면은 그 할례를 하는 동안 그 할례 연회를 치를 만큼 부유하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1720년이 축제 동안 이제 황실 같은 경우 정부가 이스탄불 시에서 빈민층 소년 중에 5,000명가량을 선별해갖고 합동으로 할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술탄이 이 사람들이 마치 이들을 황자처럼 모시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소년들은 새 의복을 받았고, 그 이제 황실이 제공한 의사한테 수술을 받고 축제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휴식을 하면서 이거를 구경할 수 있는 천막을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손 바짝 그 군인한테 손이 바짝 잡혀있는 아이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제 의사한테 가는 길에 구경을 하는 거에서 마냥 신나지는 않고 신기하게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고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레브니가 세메라에서 모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장면을 한 번에 다 담지를 못해가지고 몇몇 장면에서 다 생략이 됐는데, 이 심은 부분에서는 이것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몇월 며칠에는 몇 명의 소년이 받았고, 그래서 한 묘사 한 구절 하나만 번역한 걸 읽어볼게요. 할례를 받을 소년들이 지나갈 것을 명받았다. 이들 외에는 술탄이 하사한 다양한 색의 옷과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270명의 할례를 받을 소년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여자 형제들과 함께 지나갔다. 그리고 밤낮으로 악사들과 다른 희극인들이 천막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고 단맛을 맛보았다. 자, 또 다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252명의 할례를 받을 소년들이 에르덱치 초르바즈 병사들 사이를 지나 요란한 무리의 형태로 걸었다. 하듯이 이 소년들의 존재를 무사를 합니다. 앞서 제가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할례가 이제 무슬림 사회로 편입된 일종의 통과 의례이고 무슬림과 비무슬림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중요한 통과 의례를 그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도 축하 속에서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에게 축제를 벌여주는 것과 가난한 아이들이 이 사회에 편입을 되는데 하나도 그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실은 현대의 터키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치르지 못할 만큼 가난한 아이들은요, 정부가 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일정 기간에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할례도 받고 이렇게 의상 같은 것도 제공을 해서 입혀서 행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축제도 함께 벌이고요. 가수도 초청하고요. 이제 그날 이제 다들 초청받아갖고 쇼하는 이제 구경하는 인파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현대에서 복제 일환으로 치러지는 이런 합동 할례 의식은 이런 전통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자나 가난한 아이나 모두 신 앞에서 평등하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배려는 축제는 국가의 것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바뀌어도 그
어떤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변하지 않는 셈이죠. 자, 어떠셨어요?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